국내 코로나 1일 확진자가 2천 명이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와 함께 확산세가 커지자 우리 국민들의 걱정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특히 어린이 환자가 늘어 걱정입니다. 따라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사와 교직원에게 마스크 의무화에 이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12세 미만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9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의 감염이 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미주리주에서는 한 살 된 아기가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기업들의 백신 의무화 조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가격을 인상하면서 제약회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겠지만 상황이 어려운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가격을 25% 인상해 1회분당 15.5유로 약 2만 1천원에서 19.5유로 약 2만 7천원으로 모더나는 10% 인상한 22.6달러 약 2만 6천원에서 25.5달러 약 2만 9천원이 됐습니다. WHO는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제약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백신 제조국들은 백신 특허를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 백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백신 특허 이외에는 사람의 목숨을 살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제약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됩니다. OECD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에 신속하고 골고루 분배된다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5에서 6%까지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3%로 낮아진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백신 가격이 올라간 것은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들의 신규 확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접종자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대규모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백신 제조사들은 가격을 인상하는 데 이어 백신 수급 상황에 따른 갑질까지 이어지니 접종률이 코로나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강제 실시 제도가 혁신 의지를 꺾는다면서 여전히 백신 제조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치열한 로비를 하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신 개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제단체들은 제약회사가 설정한 백신 가격이 원가보다 최소 5배 비싸게 설정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은 메신저 리보핵산 생산 기술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 원가는 1회분당 1.18달러 약 1,400원, 모더나 백신은 1회분당 2.85달러 약 3,300원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부당한 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백신이 필요한 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들의 갑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이스라엘의 경우 원가의 24배에 사기도 했죠. 국제 앰네스티, 옥스팜 등이 모여 만든 국제 시민단체 연합인 피플스 백신 얼라이언스는 백신 독점이 없었다면 올해 모든 나라,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백신 특허권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개발 백신이 개발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산 백신 소식에 전 세계는 기대감에 가득 차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백신 공급이 원활치 못한 현재 상황에서 국산 백신이 완성돼 공급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기 집단 면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019은 국산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은 모두 10종인데요. GBP-019을 제외하고는 아직 임상 1상 또는 2상에 머물고 있어 해당 백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GBP-019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분리한 뒤 세포 배양을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어 이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인데요.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더 많은 면역 원성을 갖도록 디자인하는 것과 이를 강화시켜주는 증강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GBP-019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단백질 디자인을 미국 워싱턴 대학의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면역 증강제는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지난 임상 1상과 2상에서 GBP-O10을 건강한 성인 80명에게 접종한 결과 중화항체가 100% 형성되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형성된 중화항체 유도 수준도 코로나 완치자의 혈청 패널보다 5배에서 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피로감이나 근육통 외에 특별한 이상 반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성 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GBP-O10은 국산 백신이지만 개발 비용은 국제민간기구인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와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2,3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상과 연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GBP-O10의 임상 3상은 빠른 출시를 위해 비교 임상 방식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GBP-O10은 아직 허가된 코로나 제조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될 계획입니다. 특히 제조합 방식 백신의 장점은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섭씨 2에서 8도의 냉장 조건이면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극저온 냉동 상태에서 유통해야 하는 mRNA 방식의 백신보다 저개발 국가들이 접근하기에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이자의 경우 영하 90도에서 영하 60도 조건에서 단 6개월 동안만 유통이 가능한 데다가 해동 후 2에서 8도 온도에서는 유효기간이 5일밖에 안 돼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 7개월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백신들은 극저온 냉동 보관의 유효기간도 짧아 저개발 국가에서는 보관 자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해 생산되는 백신의 절반가량이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유통기한 안에 운송되지 못해 폐기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산 백신은 보관 조건이 냉장 온도만 유지해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물량 없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백신이 개발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도 원활해질 전망인데요. 국산 백신인 만큼 믿을 수 있는 데다가 자체적으로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안동에 건설돼 있는 백신 공장을 통해 백신이 개발 완료되는 즉시 연간 수억 회분의 물량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최대 강점입니다. GBP-O10은 세피가 차세대 백신으로 처음 선정한 만큼 상용화되면 저개발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수억 회분이 저개발국 등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국산 백신은 정부와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 속에 내년 초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면 수입에만 의존하던 백신 공급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생산 수급 계획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개발과 동시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국산 백신은 한국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 세계 코로나 감염 종식에 이바지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